네, 오늘 마음을 단련하는 시간입니다. 강사 이미란입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오늘도 저번처럼 이제 내몸 스캔해 볼게요. 내손 만져보시고, 주물러 보시고, 문질러 보시고, 네. 내손잘 있었는지, 또 머리도 만져보시고요. 어깨도 만지고, 가슴, 허리 만지면서 자세도 올바르게 되었는지 보시고, 네. 다리도 만져보시고, 내 발도 잘 있는지 만져보시고, 조금 감각이 이제 느껴지시나요? 네. 자, 지난번에 저희 감정 살펴보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주 동안 연습을 해보신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은 좀 달라지신 분도 있으셨나요? 네. 연습을 자주 해주는 게 좋아요. 지난번에 이야기해주신 부분이 있었는데, 답답하다라고 감정을 말씀해주셨어요. 이유는 카드 내용이 안 보여서 답답하다라는 이유가 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욕구를 찾을 수 있어요. 나는 카드를 보고 싶다. 그래서 느낌을 살펴보고 나의 욕구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또, 지난번에도 코로나로 불안하다, 불안한 감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왜 불안한지, 그거를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 코로나 확진이 될까봐, 또, 내가, 지병이 있어서 더 두렵다, 두려운 감정도 이제 찾을 수가 있죠? 그리고, 과거에 아팠을 때 너무 괴로웠던 기억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더 불안하다. 그렇게, 나를 조금 더, 그 안을 들여다 볼수 있어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긴장된, 궁금한, 신나는, 기대되는, 이런 감정들을 고르셨던 분이 있었어요. 그럼 거기에서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관심이 있었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이런 심리 상담을 듣게 돼서, 신나고, 또 기대되고, 무슨 이야기를 할까 궁금하고, 또 내가 어떤 감정인지 몰랐고, 또 잘 하고 싶으니까 긴장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이 그 안을 살펴보는 왜 내가 이런 감정이 들었을까 살펴보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나의 욕구를 또 살펴볼 수 있어요. 전에는 두 가지 감정으로 나눴어요. 좋은 감정, 긍정 감정, 또는 내가 좋아하지 않은 부정 감정. 이렇게 나눴는데, 이번에는 네 가지로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처음에 미움, 노여움. 이게 주제예요. 그러면 밉다, 화가 난다. 거기에 대한 감정은 뭐가 있을까요? 뭐 이야기를 해보셔도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 징그럽다, 짜증난다, 찝찝하다, 화난다, 네, 그리고 밉다, 분하다, 불만스럽다, 불편하다 이런 감정들이 있어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조금 나눠보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쁨, 즐거움, 애정. 그럼 기쁨, 즐거움, 애정 이 감정에는 뭐 어떤 걸 표현할 수 있을까요? 뭐 고맙다, 괜찮다, 좋아한다, 사랑한다, 감동받는다, 또 따뜻하다.
그리고 반갑다. 네, 저희 여러분 반갑죠? 네. 그리고 든든하다. 또 훌륭하다. 훈훈하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런 감정들. 그렇게 살펴보면 되고요. 또세 번째. 세 번째는 슬픔, 고통. 또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슬픔, 고통을 표현하는 말. 괴롭다. 그리고 서럽다. 슬픔이니까 슬프다. 아프다. 안쓰럽다. 또 안타깝다. 또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느껴지는 거? 서글프다. 뭐, 후회스럽다. 그런 감정들이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이거, 네 번째 이번에. 두려움, 걱정, 논란. 이런 거를 표현하는 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걱정스럽다. 그런 게 있고. 또, 무기력하다. 무섭다, 불안하다, 살벌하다, 섬뜩하다, 그리고 충격적이야, 철렁하다, 캄캄하다, 이런 감정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이런 감정이 들 때, 나는 네 가지 중에서 어떤 부분으로 나타나지? 하고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드는 감정을 한번 적어보시고, 그거를, 얘는 어느 쪽으로 나눠질 수 있을까? 그렇게 평상시에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느낌, 감정, 이거는 무엇이고 왜 이거를 해야 될까요? 이게 느낌은 외부나 우리 내부에서 이 몸의 감각이나 느껴지는 그렇게 마음이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필요한 거를 알려주는 경보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나타났을 때내 욕구가 충족이 되었는지, 충족되지 않았는지, 요런 부분을, 살펴보는, 그래서 느낌이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는, 뭐, 이해받고, 수용하고, 지원받고, 이랬을 때는 욕구가 충족이 되죠. 그러면 즐겁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흐뭇하고, 이게 만족스러운 느낌이 들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불안하고, 우울하고, 허전하고, 슬프고, 괴롭고, 이런 느낌을 느껴지죠. 그러면 우리가 그 느낌 뒤에는 욕구를 의식하고, 그 욕구의 에너지와 이제 연결을 하면서, 그런 아프고 힘들고 그런 어려운 느낌에서 이제 해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낌을 이렇게 알아차리게 연습을 하는 거는 이제 나의 느낌을 살펴보고 그리고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낼 수 있고 그래야 타인을 공감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 같은 상황이어도 같은 말이어도 이게 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고요. 또 오직 이제 자신만이 나의 느낌만이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그린 카드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린 카드로 나의 느낌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1번 사진 보시고,
여기에 드는 느낌이 무엇인지 살펴볼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느낌을 살펴보는데, 생각이나, 이런 부분은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뭐, 즐거워 보인다. 이런 건 이제 관찰한 내 생각이죠. 근데, 요게 보고, 나도 즐겁다. 나 웃음이 나. 이렇게 내 느낌, 내 감각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1번 사진 보고, 이걸 보고, 내 느낌이 어떤가요? 저는 이걸 보니까 전화를 하고 싶네요. 말을 하고 싶다. 친구가 보고 싶다. 저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진을 볼까요? 네. 두 번째 사진. 이 사진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따뜻하다, 편안하다, 사랑한다, 사랑스럽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나도 손을 잡고 싶다. 제 손을 잡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나의 욕구 충족. 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사진일까요? 네. 사진을 보고 느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저는 이걸 보니까 이 여름이 이제 생각이 나면서 청량감, 뭔가 마음이 상쾌해져요. 상쾌해지고 웃고 싶다. 밝고 싶다. 여기 풀밭을 나도 느껴보고 싶다. 자유로울 것 같아. 자유롭다. 그리고 힐링, 저는 힐링, 네, 편안함 이런 게 느껴지네요. 여러분도 이 사진을 보면서 또 예전에 그 추억 이런 게 생각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그때 받았던 느낌 이런 게 생각나실 거예요. 네. 네, 지금 사진 보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사진을 보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전화놀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맞아요. 전화놀이를 해 보셨나 봐요. 네. 그리고, 네, 같은 느낌이네요. 따뜻한, 보송보송한. 자, 그러면 전화놀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화놀이를 하면서 내가 느꼈던 거, 전화놀이는 이제 했던 거잖아요. 이런 뭔가 이렇게 사건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그로 인해서 내가 느꼈던 거, 재밌음, 즐거움, 이런 거가 느낌이거든요.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사진 보여드릴게요. 네 번째 사진은
네, 우선 어두움. 그리고 조용함. 차분함? 저는 그런 게 느껴져요. 그리고, 네. 이 빛이 있으면서 저는, 네, 뭐, 무섭거나 두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아닌 감정. 잔잔한. 이런 감정이 드네요.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드세요? 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사진 볼까요? 짠, 네. 제 사진을 네, 크게 띄워드렸는데, 네. 이 사진을 보니까 저도 이곳에 가고 싶은데 여행을 가고 싶네요. 그리고 나무 냄새, 이풀 냄새 이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향기도 기억이 되니까 제가 느꼈던 그 향, 나무 냄새. 그리고 저는 왠지 새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걸 보면서 제 마음도 조금 기분이 신나고 즐겁고 놀러 가고 싶어서 저는 그런 감정이 드는데, 네.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들까요? 그리고 이게 나의 마음도 느낌이지만 내 몸에서 일어나는 것도 한번 살펴보세요. 이렇게 좀 마음이 들뜬 느낌? 그리고 몸을 움직이고 싶은 그런 반응이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공기 정화, 상쾌한 공기, 한적한 길이다. 네, 나무 이름이, 그쵸, 메타스키어, 도로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이제 이렇게 관찰을 했고, 그 관찰을 통해서 내가 드는 느낌까지 표현하는 방법이 좋죠. 감정을 초성, 낱말, 초성으로 제가 보여드릴 건데, 그러면 맞추는 놀이예요. 네. 감정 놀인데, 이거 초성 카드로 보고 맞추는 건데, 지난번에 이제 잘안 보인다라고 해서 제가 크게 준비를 했어요. 자, 이걸 보고 맞춰보세요. 보이시나요? 네. 이거는 어떤 감정일까요? 쌍비읍이 있고요. 디귿, 히읗. 네. 보시면 딱 맞추신 분도 계세요. 네. 이 감정은 뿌듯한, 뿌듯한 그런 감정이에요. 네. 자, 두 번째 보여드릴게요. 네. 기역, 지읒, 시읒, 리을, 이응. 이걸 보고 어떤 감정일까요? 얘는 어떤 감정을 말하는 걸까요? 네. 이거는 걱정스러운, 걱정스러운. 자, 다음. 네, 이응, 이응, 리을, 이응. 어떤 감정일까요?
여유로운. 네, 여유로운이에요. 여유로운. 자, 다음. 기역, 시옷, 미음, 키읔, 히읗. 조금 어렵죠, 이거는. 네. 제가 힌트를 주자면, 여기에 뭉클한. 뭐가 뭉클해요? 가슴 뭉클한. 네. 가슴 뭉클한이에요. 네. 자, 요것도 조금 어려워서 제가 힌트를 준비했어요. 뭘까요? 네. 정답은 활기 넘치는. 네, 활기 넘치는. 네. 이거는 어떤 감정일까요? 맞춰보세요. 아이고. 네. 여기에 힌트가 있는데 제가 쓰이는 뭐가 쓰여? 누가 쓰일까요? 요즘 자주 얘기. 이게 이렇게 글씨를 보면 잘 몰라요. 근데 자주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신경 쓰이는. 불편할 때 드는 감정이죠? 신경 쓰여. 왜 신경 쓰이지? 뭐지? 이런. 그리고 나 신경 쓰이게 해. 신경 쓰이는. 네. 이것도 글씨가, 네, 글자가 좀 많아서 제가 이제 힌트를 썼어요. 이응, 이응, 이응. 뭐가 놓이는. 뭐가 놓일까요? 이거는, 네. 정답은 마음이 놓이는. 마음이 놓인다. 이거는 어떨 때 쓰는 감정일까요? 네. 뭔가 불안했다가, 긴장했다가 이제 편안해지는, 그리고 마음이 놓이는, 또는 좀 신뢰, 믿음 이런 게 있을 때 마음이 놓이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네. 자, 이번에는 어떠한 감정일까요? 네. 기억, 이응, 이응. 뭐뭐가 나는, 뭐가 날까요? 뭐가 나요? 네. 정답은 기운이 나는. 네. 기운이 난다. 기운이 나는. 이런 표현이었어요. 기운이 나는. 어떨 때 기운이 날까요? 저 먹는 걸 좋아해서 밥 먹고 나면 기운이 나요. 네. 여러분은 기운이 날 때, 어떨 때 기운이 날까요? 요거는 피읖, 피읖, 미읖, 이읖. 어떤 감정일까? 맞춰보세요. 네. 평화로운. 평화로운 이었어요. 네. 평화롭다. 저희 아까 사진 보면서 평화롭다 느껴본 적이 있던 것 같아요. 다음. 네. 이것도 뭘 느껴요? 느끼는, 무엇을 느낄까요? 네. 희망을 느끼는. 네. 희망을 느끼는. 희망을 느껴요. 저는 아까 요 희망을 느낀다라는 게, 네. 표현했던 것 같아요. 언제 표현을 했냐?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저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카드를 보면서, 이 등대의 빛을 보면서, 네, 뭐 많이 어둡고 무섭지만은 않고, 불빛을 보면서 희망을 느낀다라는 감정이 들었었거든요. 자,
그다음에 짠. 네. 미음, 기억, 리을, 히읗. 이거는 어떠한 감정일까요? 요거 힌트를 드리자면 많이 사용하셨고 지난번에도 많이 말씀하셨고 네. 정답은 무기력한. 네, 무기력한이었어요. 그죠? 생각해보니까 많이 사용하고 있던 이야기죠? 말이었죠? 네. 요즘에 코로나, 코로나. 그래서 무기력해요. 무기력하다. 자, 그 다음. 요거는 두 가지 단어예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실까봐 첫 번째는 제가 힌트를 적었어요. 난감함이에요. 난감한. 난감하다. 그러면 요거는 좀 비슷한 유의어거든요. 난처한. 네, 난처한. 난감하고 난처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좀 당황스러워서, 네. 이렇게 행동을, 내가 하지 않은 행동, 이상 행동? 이런 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난감하고, 난처하고, 이런 감정이 들었을 때가 들었었던 거죠. 그 다음. 이거는 어떠한 감정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저는 이해가 안될 때, 못 알아들을 때, 저는 이럴 때 이런 감정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정답은 어리둥절한. 어리둥절한이었어요. 네. 여러분도 어리둥절할 때 있죠? 언제 그랬을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요것도, 네. 글자가 많아서 제가 여기에다 힌트를 드렸어요. 네. 기역, 지읒, 이읒, 풀리는. 뭐가 풀려요? 뭐가 풀릴까요? 네. 긴장이 풀리는. 긴장이 풀리는. 그다음에, 요거는 마지막. 네. 기역, 이읒, 리읒, 이응. 어떤 감정일까요? 네, 이거는 견이로운, 견이로운이었어요. 자, 어때요? 네, 조금 어렵죠? 네, 지난번에 이렇게 감정이 보여졌는데, 지금은 이제 초성만 보고 내 감정을 생각해 봐야 되니까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도, 네, 잘하셨어요. 네. 지난번에도 질문도 많이 해주셨고, 지금도 좀 많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네, 요즘 코로나로 우울해요, 불안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해요. 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럴 때는, 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 감정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를 찾는 거거든요. 그거는 한 번에 찾을 수가 없고, 순간적으로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이런 불안하거나, 그런 감정이 나타났을 때,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러면 준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를 미리, 준비를 해 놓으면, 이런, 좀 불안한 감정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제일 편안한 거. 내가 좋아하는 뭐 촉감? 뭐, 그런 거를 만지면 좋죠. 그리고, 저는 이제 좋은 향을 맡으면 기분 전환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내가 지금 좀 처져 있거나 내가 어딘가에 그 부정적인 감정에 몰두해 있다라고 싶을 때, 알아차렸어. 그러면 그 다음에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향이 있거든요. 그런 걸 뿌려서 좀 기분 전환을 한다라던가,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온다라던가, 아니면 내가 지치고 힘든 상태가 분명히 이제 있죠. 그게 평상시에도 있잖아요. 네. 이제 퇴근하고 나서 힘들고 지치고 그럴 때, 저는 그래서 좀 향초를 준비해서 미리 이제 준비를 해놔요. 그래서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그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네, 명상을 해도 좋아요. 명상, 뭐 명상이 별거 있나요? 뭐 이렇게 거창하게 있진 않아도 되잖아요. 집중을 하면 돼요. 근데 그 집중을 어디에 하느냐? 나 자신에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명상이라는 거는 내 느낌, 그리고 내뭐 머리 감각 이런 거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다른 뭐 걱정스러운 것들이나 이런 게 생각이 나서, 이거 생각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 생각하지 말아야지를 생각을 해요. 네. 그런 것도 좀,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이제 나의 신체에, 나의 숨 쉬는 거, 이런 거를 집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숨 쉬는 거를 보니까 지금, 긴장이 되거나 아니면 흥분해서 그리고 숨이 가팔아요. 숨을 빨리빨리 쉬니까 내가 어지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런 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숨을 천천히 쉬도록 하자. 나 빨리 숨을 빨리 쉬는구나. 천천히 쉬도록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방법 하는 거. 네. 그러면서 편안한 자세, 또 올바른 자세로 있으면서, 지금 내 감각이 어떤지 하고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화가 나는 상황이 생길 때가 있어요. 네. 이게 화가 나는 게 나의 일이 아니고 사실은 주변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아까 우리 난처한, 뭐, 난감한, 이런 상황도 생기기도 하고, 또 당황스럽고, 또, 갑자기 나한테, 화를 낸다라던가, 그 사람 감정이죠. 또는, 내가 어떠한 상황에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네, 불편해요.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 화를 내서 피해를 줄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제일 간단한 거, 명상이고 뭐 이런 좋은 향 뿌리고 이런 거 너무 할 수가 없다. 그땐 제일 좋은 거는 저는 햇빛을 찾아가요. 네. 나 여기에서 이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러면 햇빛을 찾아가는 게 좋아요. 네. 왜냐면 햇빛을 받으면 세로토닌이 증가해요. 여러분, 세로토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세로토닌은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우리가 이제 행복감을 느끼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행복감을 좀 느끼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햇빛이 주는 거거든요. 그게 세로토닌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세로토닌은 이제 정서, 행동, 이런 부분에 영향을 주고요. 기분, 식욕, 수면 조절, 이런 거에 관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불안감, 우울감, 이런 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로토닌을 높이려면 세로토닌을 주는 햇빛을 찾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산책도 하고, 기분 전환하고, 네. 뭐, 이 공기도 전환하고, 그러면서 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한 것을 정리해 볼게요. 네. 오늘 이제 감정을 네 가지, 뭐 기쁨, 뭐 이런 거에는 어떤 게 있었는지, 또 무서움, 이런 건 어떤 거가 있는지, 네, 그렇게 네 가지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린 카드 살펴봤죠? 네. 그린 카드로, 내가 느끼는 감정, 어떤 건지 살펴봤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우울, 불안할 때, 그때 해소하는 방법. 제가 아까 저의 방법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도 하고 계신 게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제 우울할 때, 불안할 때, 노래를 들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셨어요. 네. 각자 내가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이제 알아차리면, 바로 반응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하거나,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네, 빨리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초성 게임 했죠? 감정 게임? 네, 이런 거 했어요. 정말 많이 했죠, 오늘. 맞아요. 아침에도 정말 많은 걸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벌써 하루에 이런 걸 많이 했고, 우리 오늘 아침도 너무 잘 살았잖아요. 그쵸? 그러면 나 자신에게도, 나 기특해. 충분하다라고 또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 됐어. 그쵸?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나의 감정을 살펴봤잖아요. 그쵸? 그리고 느꼈잖아요. 네. 표현을 하신 분도 있고, 이제 표현은 안 됐지만 분명히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야기를 듣고 다음에 생각이 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네.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잘하셨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네. 마무리 인사를 드리려고 해요. 오늘도 행복하고, 오늘도 즐겁게, 그렇게 지내셔도 되고, 또 오늘 슬픈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잘 견뎌내실 거고, 네. 그렇게 충분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만족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